리액션이 정말 좋은 아내들 있잖아요. 뭘 하나를 해도 뭐. 오, 진짜 뭐 꽃 하나를 사줘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막. 오, 막 선물인 두 번 하고 착지하고 막 이러는 리액션이 좋은 그런 아내가 있는 반면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는 아내가 있단 말이죠. 어느 쪽을 더 좋아할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야. 자, 그 이야기를 우리 양미라 마담님의 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물병을 못 따는 척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저희가 연애를 오래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친한 친구 같아요. 신혼부부라기보다는 굉장히 친한 친구같이 지내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고 연애 초반에는 저도 애교도 되게 많고 보통 키 큰 여자가 귀여우려고 하기가 힘든데 제가 약간 그런 거예요. 되게 내가 귀여운 줄 알고 쪽이라 애교도 좀 많고 말도 짧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오빠가 이제 내가 애교를 이렇게 했는데 나 그거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뭐였는데? 뭐였는데요? 뭐 기억도 안 나. 그냥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뭐 진짜? 뭐 이런 거 그냥 귀여운데? 뭐 이런 거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런 뭐 이런 거를 잘해요. 그러니까 막 뭐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만약에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야, 나 계속 봐봐, 이상하지? 아니야, 근데 뭐라고 막 얘기해서 내가 진짜? 막 이랬더니 그거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박. 순간 너무 창피한 거야. 내 맞아. 너무 창피해. 둘만 있는데 아,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하잖아. 이미 사귀지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보이려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서 너무 놀래. 아, 왜? 이랬더니 바로 안 하면 또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왜? 이랬더니 못 들어주겠어. 자기가 내 흉내를 내면서 근데 오빠도 키도 크고 오빠는 수염도 있고 그래. 약간 상남자 느낌인데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좋아? 라고 하는데 그 흉내를 내는 오빠 모습이 너무 아니야. 아, 나래도 좀 싫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애교를 줄여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냥 대화를 하고 이제 오빠랑 저랑 오래 만나다 보니까 장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져가지고 절 약 올리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를 또 약을 막 올려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우 씨 이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걸크러쉬 좋아하네. 내가 아우 이랬는데 아 너무 귀엽다면서 뭐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우? 그랬더니 이게 이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 오빠 취향이 이게 아니라 아우 하지 마 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5년 동안 그쪽으로 너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키도 있고 뒷모습 솔직히 잘못 보면 남자 후배일 수도 있어 보일 정도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근데 성향도 자꾸 막 아우 이렇게 돼버리니까 누가 보면 성별이 약간 그래도 남동생이 남동생 후배같이 저한테도 가끔 대하고 저 막 앉을 때도 가끔 이렇게 앉게 되고 길다야 몇이에요? 저 75요 좀 그래서... 많이 커요. 제가 데뷔하고도 계속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앉게 되고 하는데 이 모습이 저 스스로가 아 근데 나 여잔데 이렇게 너무 여성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때 극장을 갔는데 극장 가는 길에 그 생각이 들었나 봐요. 물을 샀는데 갑자기 물을 못 따겠더라고요. 어머. 아니,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이걸 내가 따서는 안 되겠다 싶었구나. 내가 힘이 있는데. 아유, 저 2리터짜리 말한 것도 들어요. 아, 저 진짜 들어요. 2리터짜리 그리고 그 6개씩 오는 거 양손에 들고 옮기거든요. 저 힘이 너무 좋고 특히 악력이 너무 좋아요. 이 아구지 힘이 좋다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드디어 후배를 찾았습니다. 아, 저 소실했는 후배입니다. 소실했는 후배. 양정의 후계자가 나왔어요. 제가 힘이 진짜 좋아요. 아, 저 주먹도 보통 주먹이 아니에요. 손이 나무도 잘 탈 손이에요. 저 진짜 힘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자친구들은 다 저보다 작거나 아담하니까 제가 친구들을 약간 이렇게 야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뭐 잼 같은 것도 다 따주고 이러는데 안 열리는 뚜껑 같은 것도 제가 따요. 근데 갑자기 못 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뭐야 이러는 거여서 그랬더니 이제 그냥 못 이기는 척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주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도 물론 오빠가 없을 때는 더 큰 것도 이렇게 따지만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따질 정도의 힘인데 이렇게 아, 진짜 힘이 이렇게만 해도 따질 정도의 힘인데 오빠만 있으면 아 이거라도 내가 여성성을 지켜야지. 저희 누나처럼 소주만 입으로 안 따는데 그러니까 소주병을 입으로 따세요? 인플란트 4개 했어 그래서
싫어. 싫어합니다. 싫어. 절대로. 아, 진짜로? 절대로 이렇게 절대로 얼음 깨물어 먹지 말고. 아, 미치겠다. 소주병, 맥주병 이빨 따지 마. 이빨 좀 네 개 했어. 네 개 진짜. 아, 예. 절대로 이 애기야. 아니 그거를 아, 요즘엔 야. 그렇게 주의를 안 줘도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솔직히 다 알죠. 내가 힘센 거, 그리고 충분히 따는 거. 근데 또 지금까지 이거. 귀엽다. 그래,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배워. 배워야 돼, 진짜. 아니, 다음에 나도 줄 거야. 그 힘 썼다. 나쁘다. 뭐 하려고 그러는데. 박성 씨가 몰라서 그런데 내 여자가 그러면 엄청 귀여워요. 내 여자가. 아니, 안 세고. 센 거 아는데도 무거워요. 이렇게 하면 엄청 귀엽지. 아니, 원하는 게 연약한 척.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싶은 게 남자들의 상징이겠지만 가장 한 거는 자기 말에 격하게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여자, 그건 남자는 그렇잖아요. 리액션. 야, 뭐, 나 어제 뭐. 대구 갔다 와서, 뭐 대구 갔다 와서 정말 대구 좋아?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해야 되잖아요. 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대구 좋아. 근데 우리는 남편이 야 뭐 내가 대구 갔는데 그러면 부산 갔다 왔잖아 나는 그저께 뭐 이렇게 하니까 길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남들한테는 넥슨 잘하는 편이에요. 잘하시죠. 이경정 원장님이 아이스크림만 사줘도 이원장 짱! 막 이러고 막 양녀로 입양하겠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남편 얘기만 들으면 리액션이 뚝 끊겨. 뚝 끊겨. 무거운 생이 옛날에도 그랬나요? 아니면 쭉 뭔가에 아니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뭐 살 갖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기자다 보니까 늘 저는 취재할 마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잠깐 반성을 해봤던 게 뭐냐면 마라벨 모건이라는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도 권태기를 겪고 있어서 남편이 옛날에는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많이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맛있는 거 뭐 많이 먹어도 그게 꼴보기 싫대. 뒤꿈치 너무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편의 잘못인가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권태기구나 해서 가장 많이 먼저 바뀐 게 리액션이었대요. 예전 같으면 뭐 커피 한잔 먹고 싶다 남편이 그러면 마셔 뭐 이따 얘기를 하거나 그런 쪽도 안 했을 텐데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정말? 나도 막 커피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예전에 이렇게 막 옷 입을 때 보면 이렇게 드륵드륵 뭐야 살 좀 빼 이랬는데 옷 갈아입더니 와 승모근 견갑골 팔아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너무 자신만만해지고 자기도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뒤늦게 이제 문어를 보고 해보려 했으나 해보는데 그것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안 나와 잘.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더니 어디 아프나 뭐 이런 얘기하고. 최윤희 님은 약간 리액션 좋은 편? 리액션이 좋고 애교도 많은 편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무뚝뚝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방적인 지쳤구나. 예, 지치다 보니까 저 혼자 술이 약간 취하면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주고 앞에서 개그맨처럼 좀 웃기게 해줘요. 그러면 해줘요 어떤 건지. 그냥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건데. 무슨 노래 부르세요? 뭐 불러요? 귀엽겠다. 무슨 노래 불러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 발길을 다시 멈춰요. 이제는 내가 미워 이제는 내가 싫어 간다 간다 아주 가. 오 대박. 아, 진짜 잘하는데. 아니 깜짝 놀랐어. 아니 이러면 아내가 남편이 너무 좋아하겠는데. 아니 가수 활동했었어요. 저는 잠깐 놀랐지 심장 터진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까불고 제가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되게 귀여워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 뭐 특별한 춤은 없어. 그냥 막 춤추는 거야. 그냥 막 춤추는 거야. 애교를 많이 부리는 타입이시네. 어떤 감정이요? 술이 좀 들어가면 이제 더 과하게 이렇게. 아 오늘 회식하지 마. 양미라 씨 진짜 이런. 근데 이게 이런 건 못하죠. 아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는데 저는 워낙 기본적으로 웃기고 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해도 웃긴 춤 추고 막 바보 춤 추고. 어떤 춤 추세요? 보여주세요.
약간 이쪽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이에요.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장르가. 근데 각자가 다. 셋 다 너무 귀여운데? 아, 남편도 셋 다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요? 나는 절대 남편이 춤 추지 말래. 이거 이거 방송되면 안 돼. 나 지지게 혼나. 왜냐면 이게 저희가 방송에는 안 내고 예고에다 낼게요. 시청률 엄청 올라가겠다. 나는 영희 씨가 좀 조용해서 아 저분 되게 얌전한 분이구나.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잠깐만 할 때 완전 매력. 깜짝 놀랐어. 너무 멋있었어. 예쁜 척 하는 거야. 원래 이게 자기 모습은 아닌 거고. 아니, 술을 안 먹어서. 예. 맞아, 술이 한 잔 들어가야. 아니 여러분들의 아내분들은 어떠세요? 리액션이 좀 좋은 편인가요? 이런 게 말을 하거나. 일라이 왜 이렇게 고개를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아, 우리 여기서는 리액션 너무 좋은데 방송할 때. 의외로 없어요. 저한테 해주는 리액션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느끼는 건데요. 저는 리액션 받으려고 해요. 오. 만약에 방송 나가고 와이프가 만약에 지켜보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하면 끝나고 제가 저한테 뭐 잘했어 고생했어 이런 말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먼저 나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어땠어 그럼 잘했어 그러고 그냥 거기서 끝나요.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만약에 안 좋으면 안 좋다고는 얘기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다른 거 입어라고는 얘기하는데요. 멋있다고는 안 하는 거야. 잘 정말 열심히 꾸며보고 이렇게 한번 뽐내면 리액션은 없어요. 그냥 가자 그냥 이렇게 연수 씨도 점잖은 스타일이구나. 네. 아 점잖기보다 내 남편이 저렇게 잘생기고 이거 되게 뿌듯할 근데 애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더 그런 것 같아요. 애기한테는 뭐 우리 애기 예쁘다 뭐 이렇게 해주는데 저한테는 이게 좀 더 왜냐면 더 어리고 예쁜 네. 애기니까 낡은 애기니까 그래서 네. 연수 씨는 연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더 받으려고 저는 서운하지 않아요? 가끔은 서운할 때는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오늘 본 중에 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애교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네. 게 일라이 스타일? 아 이런 애교 지현수 씨가 하나요? 노래만 하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는 안 치는데요. 그냥 이렇게?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요. 갑자기 저희 뭐 이렇게 춤을 출 때가 있어요. 그냥 신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이렇게 있는데 약간 애기들 춤추는 느낌이죠. 정말 이렇게 안 하고 한 자리에 해서 그냥 이렇게 좋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되게 귀엽다고 느껴요. 형수 리액션 좋은 편인가요? 그냥 저기 뭐 사줄 때랑 뭐 이렇게 금일봉 줄 때는 막 하는데 그 말들은 없어요. 그냥 돈 줘야 되는구나. 그 평상시에 친구고 뭐 돈이라고 게야. 사주면 이제 노드를 넣어야지 애교가 나와. 입금이 돼야 리액션이 뭐 나옵니다. 네. 혹시 그 부부 사이에 뭐 싸움을 한다든지 이럴 때 좀 과하게 리액션 했다가 오히려 더 좀 이렇게 부부 싸움 중에? 부부 싸움이나 뭐 그런 게 좀 약간 리액션이 좀 과해질 때 그래서 좀 화를 불러 일으킨 경우가 장정희 마담님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어떤 거야? 좋을 때도 무지하게 표현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잖아. 뭐 사줄 때도 사실은 맛이 없어도 너무 맛있다 붕어빵 무지하게 좋네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좀 화가 날 때 야 밥 먹어 안 먹어 됐어 나는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 이게 장정희 씨가 남편한테? 자기야 밥 먹어 안 먹어 하나 둘 셋 안 먹어 그러다 보니까 막 승질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데 그냥 옷 딱 갈아입고 딱 나가는 거예요. 무시하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가지고서 막 그냥 기생 오래비가 참 어디가 제가 이랬어요. 근데 그 말에 딱 멈추세요. 딱 돌아보더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과한 표현을 했죠. 기생 오래비라는 말에 좀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선 제가 이제 말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또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와서 이 바다가 너무 조용하면은 파도가 칠 것 같은데 또 불안하구만. 그러면 내가 그냥 또 웃고 넘어가고 그래서 리액션은 싸움할 때 크게 쓰면 안 돼요. 장정희 누나는 남편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본인이 불 같으면 저기서 조용히 불같이 움직여주고 그래서 두 분이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리액션이 아니라 제 남편의 수많은 과오나 시전할 때 저는 정말 잔소리를 잘 안 해요. 그다음에 저 뭐 갱년기 우울증이나 이게 뜻밖의 감정 기복이 많고 비등점이 좀 높은 편이에요. 오래 끌어야지 되는군요. 네, 그 화도 이렇게 오래 끌어야 되는데 끌을 만할 때는 잘 안 끌고 있다가
정말 사소한 일이 그때 획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외박을 했건 뭐 팡치도 하는데 저는 화가 나면은 굉장히 말을 잘해요. 냉정해지는 거. 지금은 버벅거려요. 화 안 내도 말 잘하고 막. 아니 그게 아니고요. 비유라든가 현란한 수사라든가 그때가 꼭 남편한테 야단치고 욕할 때 막 나와요. 메모해두고 싶어. 그때 제가 어머 신이시여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죠? 그렇게 논리적이죠 싶을 정도인데 그게 남편은 대응 못하니까 기껏 한다니까 그래 네 말 잘하잖아 이렇게 끝이에요. 또 그게 또 그렇게 얄미워. 그치 그치. 네. 그래서 리액션을 안 하는 게 전 차라리 낫고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킨다. 저희 신혼초에 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신혼초니까 이걸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 이걸 얘기 또 형들한테도 듣고 강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슬슬 나를 좀 그러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꽉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일부러 화를 따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신문을 보고 있었어 내가. 어쩌 자는 거야? 나 딱 이렇게 쏘. 무서우라고. 그런데 김지혜 씨가 상을 팍 얻더라고. 제발 제발 지지 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주섰지 이렇게 상. 아~ 그다음부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아~ 그러니까 진짜 초반이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거기가 거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야 뭐라 그래 나 이런데 어머 막 이랬으면 계속 좀 더 행복하게 설거지 안 했지 지금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 진짜 그게 약간 이게 대자뷰처럼 멋있겠다고. 박경희 씨가 참 잘하셨네. 상을 엎어버렸을 때 한 순간 더 나갔으면 진짜 아주 더 싸움 제대로 이혼했어요. 저는 싸우다 보면 언성이 좀 높아져요. 아까 비등점이 높아진다. 저도 상당히 비등점이 높은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거의 화를 안 내다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언성부터 높아지는데 제 아내가 언성을 낮춰주면 싸움이 안 되는데 제 아내도 참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나서 그래서 이제 붙어버려서 한 번은 화가 나서 선풍기를 발로 차버리고 선풍기 목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선풍기를 고치지도 않고 새 선풍기를 사지도 않고 계속 제 잘못을 상기시키라고 보고 계속 반성하라고.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집이랑 비슷한데 곤혹을 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약간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진짜? 아내랑 싸우게 되면 저도 언성이 높아지고 좀 소리 지르는 성격이에요. 연하죠, 연하한테? 동등하니까. 그리고 언어를 배우면 욕부터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욕은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제어가 안 될 때 욕이 가끔 나와요. 무슨 욕해요? 뭐 욕은 하는 편집해봐. 아, 안 돼요. 아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이 씨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씨. 네. 근데 이제 아내는 좋은. 아 이 씨로 끝난 거예요? 아 그 뒤에. 뒤가 있지. 이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또 조곤조곤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래 다툼이 있으니까 저한테 나한테 욕을 했어? 이러는 거예요. 맞아. 욕했어. 아니. 왜 이랬어요? 그래서 그 욕이 진짜 뭔지 한번 들려줄까? 욕에 욕을 막 이런 저런 정말도 못하는 게 뭐 이렇게 욕을 했어요. 우와. 그 충격에 저는 그 이후로 욕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내 앞에서 욕을 못해요. 아니 저는 네. 아직 좀 남아있더라고 욱하는 게 이제 밤에 이제 방송하러 나갔는데 넥타이 케이스가 있거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보 어디 놨어 했더니 그거 손수건 옆에 있대. 없는데 열이 확 가니까 그 있는 거 이제 다. 저는 이게 뚜껑이 열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 없잖아요 여기. 그런데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넥타이 딱 잡고 나왔어요. 내가 차에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 그러니까 그걸 버렸어야지. 그래서 야 그 케이스 차 있더라. 내가 많이 미안하게 됐다. 옛날에는 그걸 안 했어. 근데 요즘은 사과를 내가 하고 진짜 또 미안해. 그랬더니 부인의 반응. 많이 미안하네. 그랬더니. 그러면 쓱 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또 내가 다 끄집어낸 걸 다 치웠더라고. 만약 안 치웠으면 좀 덜 미안했지. 내가 그렇지. 정리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딱 치워놓으니까 더 미안한 거야. 어떡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내한테 화를 내고 사과를 빨리 해요. 네. 화를 안 내기도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요즘 이해의 폭이 거의 아줌마, 몸매도 아줌마지만 생각하는 것도 아줌마 같아요. 급사과. 저는 이제 표현 잘하는 만큼 싸울 때도 표현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진짜? 과격한 표현을 좀
세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격하다는 게 어떤? 욕도 하고. 좀 세너니구나. 네. 그럼 점잖은 남편이 뭐라고? 아, 저희 남편은 피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거나 말을 안 하거나 제 속을 뒤집어 놓죠. 그러면 이제 저는 막 씩씩거리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좀 그 수습해서 다시 이렇게 좀 조용히 이제 싸움을 정리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반대로 남편이 화를 낸 적은 없어요? 저희 남편은 일방적으로 여기서 뭐 화를 내나요? 거의 그렇죠. 아, 우리 부부랑 똑같구나. 반대구나. 저도 비슷한 게 그러니까 저만 화나는 거? 그러니까 오빠는 지금까지 연애 패턴을 보면 오빠는 항상 감정선이 거의 이렇게 찡이면 저 혼자 이제 막 되게 좋았다가 되게 슬펐다가 약간 이렇게 되고 오빠는 항상 이렇게 평균이거든요. 화낸 사람이 항상 손해죠. 미안해하고. 응? 화를 낸 사람이 아니요? 아니요? 화를 내가 냈지만 어찌됐든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그랬구나. 서운했구나. 이랬는데 이것도 5년이 넘으니까 로봇처럼 뭐뭐 했잖아. 그랬구나.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 오빠 너무 그렇잖아. 사과해 그러면 미안해 이래요. 근데 되게 가짜 같은 거에서 진심으로 사과해 이렇게 하면 진심으로 미안해. 아 너가 너무 잘하네 남편이. 아 근데 야골로는 이 느낌을 나만 알아요? 아 근데 그 말도 안 하는 게 보통의 남자들 느낌. 맞아. 네. 말도 하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했어. 거봐. 미안해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저께도 저희 아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러면 보통 이렇게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 난 안 그래요. 거봐요. 알았다고. 아, 정말 그게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관둬. 아, 그냥 알았다고. 그냥 알았다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니지. 아니, 알았다고 뭐야? 그러니까 알았다고 뭐냐고, 당신. 어? 미안한 거 뭐야?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그만해. 알았다고. 아니, 이렇게 와이프가 좋게 나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죠. 아, 이렇게 좋게 나가봐. 난 진짜 내 그대로 해볼게요. 해보세요. 뭐 알았어. 그래. 스포. 난 진짜 하고 싶지 않아. 나 이해해. 나 재현도 하고 싶지 않아. 나 이해해. 재현 말고. 여보, 진짜 열받는 일이야. 아니, 열받는 일. 술 일주일에 7일은 너무 심하니까 3일 어때? 아, 알았어. 그만 얘기해. 오케이, 사랑해. 고마워. 그렇게 해준다니까 고마워.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해주는 마무리를 그러니까. 많으니까. 마무리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을 거. 아 그럼 생각해볼게. 생각해본다니까 진짜 나 기분 너무 좋다. 요거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현명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무리를 꼭 이렇게 해줘. 신진아 씨처럼 저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냥 알았다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알았어. 우리 아내는 만약에 그러면 내가 뭘 알아? 뭐라 꼭 그래. 그래서 내가 고만 얘기 알았어. 그럼 우리 아내 그래. 알았지. 고만 얘기 알았지. 그리고 이제 가. 그럼 저기 있다가 그래도 우리 아내는 다른 걸로 표현해요. 음식으로 표현을 해. 어떻게? 음식을 해서 먹어. 이걸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 좋지만 심진아 씨처럼 저렇게 애교했는 것도 좋죠. 네, 되게 난 좋죠. 근데 부부싸움 할 때 알았다고 가만히 있어 알았다고 이거 무작위 열나는 얘기야. 아니 부부가 화하고 싸워서 풀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부위든지 다 화가 나. 맞아. 누가 몰라서 얘기해? 남자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아? 어떤 왜 화가 나는 줄 알아? 화나면 바로 주먹을 쳐버렸냐? 내 주먹이 다 여자가 알았다고 그래 알았다고 남자가 제일 화낼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장정희 누나같이 하는 게 제일 화가 나요. 어떻게? 배고파 죽겠는데 밥 안 먹어? 하나 먹으러 가려는데 하나 두세요. 얼마나 화나는 줄 알아? 가서 나가요. 진짜 화가 나요. 그러니까 10수년, 20몇년, 30몇년 살아온 그 과정을 잘 보면 각자의 유전자, 성장 환경, 성격, 기질, 사건, 같이 기억했던 기억 이 모든 것을 종합으로 사는 거죠. 그쵸. 또 어떤 부부를 보면요 서로 주고받고 리액션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까 두 분
했을 때 마술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가상으로 해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오니까 알았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홍림 씨 아내 되시는 분이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도 내 알았다고를 조금 부드럽게 한 세 번 정도, 일곱 번만 다 해보면 반드시 안에 리액션이 달라집니다. 맞아, 자꾸로. 맞죠, 맞죠. 제가 맞죠. 야, 역시 또 남편을 먼저 바꾸게 하는. 그럼 내가 죽을 때쯤 바뀔까? 알았다고 하지 말고 귀에다가 용자만 붙이면 돼. 알았다고요. 이러면 웃음이 조금 용자만 하나 붙이면 알았다고 용. 웃기긴 할 것 같아. 웃기긴 할 것 같아. 무지무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용자 붙인다고 안 싸워? 용자 붙인다고 사이가 좋아진다고 웃기고 있네. 그리고 많은 사람하고 억지로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웃잖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 두 분은 되게 어색해요. 되게 닭살 돋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섯 번만, 일곱 번만 해보죠. 확실히 달라져요. 용자만 붙여요. 우리 아내는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거 배워가지고 이거 배워가지고 그래. 이거 배워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 너무 잘나 성격을. 아니 안 해봤잖아요. 내가 알았다고 용 그러면 장난해? 지금 장난할 때야? 정신 있어? 우리 아내는 100%야. 아니지. 혹시 하나 안 들려? 그러면은 장난해? 지금 장난 이렇게 하면 오빠 한 번 더? 장난 아니고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돼. 오, 계속 까는데. 아니 이렇게 목소리 키우고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진짜 아내가 말없이, 그러니까 리액션 말고 리액션도 필요 없고 그냥 말없이 좀 이렇게 묵묵히 미소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이 더 좋나요? 무섭지. 무서워. 늦게 들어와도. 무서워. 아니 근데 아예 과한 감정 표현이 없는 거죠. 그래. 어떻게 정말 남편이 막 세상 초고속 승진을 해도. 아니에요. 저는 좀 말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애교도 좀 리액션도 크고. 편이고. 그런데 이제 싸울 때는 단 한 번도 신랑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싸울 때는 많은 말을 안 더듬는데 차분해지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 신랑이 잘못했어. 그걸로 이제 싸움을 벌어서 싸워. 근데 신랑이 논리적인 이렇게 이렇게 이렇잖아. 그러면 다 내가 잘못한 거 돼버려. 약간 수긍당하는 스타일. 내가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대박.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가 끝나?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당했어. 그렇게 돼. 당했어.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랑은 여지껏 저는요. 결혼 기념일 생일을 특별히 해줘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 정말 연습가락에. 그럼 그걸 가지고 좀 한번 싸움을 걸어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한다는 얘기도 지금 결혼한 지가 큰아이가 28이니까 한 30년 이렇게 됐는데 연손가락 안 되는 것 같아. 연애할 때부터 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당신은 왜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 또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딱 보고 못 느껴? 이래요. 맞아. 못 느껴? 그러면서 그럼 내가 어? 그러면 당신은 내가 당신 생일날 결혼기념일 이럴 때만 사랑한다고 챙겨주면 좋아? 평상시 내가 넘어간다, 사랑하는 넘어간다. 그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랑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사랑한다는 말도 입으로 해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릴 것 같아. 왜 그 얘기를 꼭 말로 들어야만 그걸 아니 그렇게 말할 때는 나는 속물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신랑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시네. 잘 넘어가시네. 세뇌예요 그게? 근데 그 사이 정답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저희는 뭐 평생 보통 때도 선물 없고 생일 이런 것도 기억 잘 안 딸내미 해주는 거고 저희가 늘 최악의 케이스를 얘기함으로써 더 행복해지심을 느끼는 아니 너무 내가 준비해도 아니 내가 너무 웃겼던 게 우리 단체방에 이창훈 씨가 결혼 기념일이라고 뭐 했다 행사한 거 막 사진 올린 거예요. 난 아무 생각 없이 어머 결혼 기념일 축하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딸이 늦적 왔어요.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 축하해 하고 그날이었던 거예요. 같은 날이야. 근데 저도 몰랐어요. 대박. 네. 근데 옛날에는 모르지. 뭔 좋은 날이라고. 몰라도 네.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지. 네. 근데 젊을 때는 여보 결혼 기념일이야 뭐 그래 되면
그런 거는 금방 이혼하는 삶이라 세는 거다. 쭉 살 사람들은 안 센다. 뭐 이따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게 다 멋있어 보였어. 아, 그게 또 멋있어 보였어. 근데 지금은 왜 쭉 살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아내들의 리액션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잘하는 남편이 좋으세요? 아니면 좀 과묵하니 그냥 뭘 해도 내가 실수해도 넘어가고 연애한테 되게 과묵한 칭찬도 혹시 어떤 편이세요? 좀 표현을 예. 저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공짜가 없더라고. 저는 남편한테 저도 해줄 만큼 해주지만 제가 남편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뭐를 좋아하냐면 제가 남편한테 영화본 얘기해줘. 책본 얘기해줘. 역사 얘기해줘. 이럴 때 저보다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조금 좀 많이 배워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잘해줘. 나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멋있어 보여. 그리고 외국을 딱 나갔는데 설명을 딱 해줘요. 역사적으로 이건 거다. 저는 사실 조금 무식해서 영어도 잘 모르고 조금 아는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잘난 척 나한테 칭찬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저보고 날마다 유치원 독일에서 나왔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치원을 독일에서 나왔냐고.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한국말 못 알아들을 아니, 그래, 자기 수준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영화를 똑같이 봐도 나는 그 영화가 잘 못 알아, 모를 때가 있어. 아, 저 영화가 뭐 이렇게 어려워? 나는 이러면은 설명해. 나는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는 보고 와. 어? 자기는 그냥. 그러고 나서 내가 따라가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쫙 해줘. 그래서 그럴 때가 굉장히 좋고, 뭐 용돈 공짜로 줘? 다 나도 받으니까 주는 거지. 아. 다. 그러면은 최고의 애교네요. 최고의 애교네요. 뭐 해달라고 하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거? 예. 최고의 누나 애교 있다니까. 평상시에는 이불 속에 안 들어와 같이. 내 이불 속에 안 들어와요. 왜요? 땀 쌀을 자잖아. 호랑이 물이니까. 안 들어오는데 얘기해달라 그러면은 들어와서 어머. 얘기 다 해줘요. 그럼 나는 자면은 이제 나가는 거야. 그래도 그게 기분이 참 애들 좋아. 애들 재워주는 것 같다. 일라이는 표현을 잘하는 편인가요? 좀 집에서. 저는 네 아메리칸 스타일이. 근데 뭐 당신 예쁘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단은 뭐 스킨십 같은 거는. 항상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뽀뽀도 네, 하고. 모닝 뽀뽀하고 뭐 잘 때 자면서도 뽀뽀하고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거 의무적으로 아니에요? 좋아서 하죠. 아, 왜 같은 과로 모두. 힘들고 솔직히 결혼 생활은 힘들잖아요. 아기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아기 키우다 보면 힘들고 지치는데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아내도 약간 그래요. 자고 있을 때가? 되게 자고 있을 때만 결혼 생활이 되게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아 되게 힘들어하는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려고 되게 아름다운 거구나. 얘기인데 중간에 들리는 지방 방송들이 너무 진짜 난 갈수록 이쪽이 되어가지고 아 왜 그래 아니 근데 스킨십 말고도 말로도 좀 잘 표현해요? 말로 하는 거는 저는 자주 하려고 해요. 저한테 물어봐요. 옷 같은 거 입으면 여자들이 이제 옷을 입고 나오면 이거 어때라고 하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또 들어가서 또 옷을 갈아입어요. 아 이거 오늘 더운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요. 갈아입고 나와서 신발 이렇게 해서 이건 어때? 그런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이거 되게 예뻐. 해서 신발은 뭘로 고를까? 뭐 검은색으로 아이보리 뭐 어떤 거 할까? 저는 몰라요. 솔직히 똑같죠? 거기서 거기에요. 뭐 아이보리는 뭐 눈 되게 뭐 커 보이고 되게 예뻐 보이는 건데 아이보리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 색깔의 아이보리를? 이래? 그럼 왜 신고 나왔어? 아니 왜 신고 나왔어? 물어보지 말지. 네, 물어보지 말지. 그럼 그럼 검은색. 검은색도 괜찮아. 그래서 결국에는 출발할 땐 완전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걸 왜 물어봐? 결국 집에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이쁜데? 그러면 절대 이걸 안 입어. 왜? 내 감을 안 믿는 거지. 아이고 왜? 촌스러운 감각이라고. 그러면 네가 이것만 빼면 다른 건 괜찮겠다. 아, 살면서 이게 사실 저에 가는 거지 싶어서. 말잔다는 부분이 미라 씨 남편은 과묵한 스타일이에요? 말이 많고 자상한 스타일이에요? 말은 없는데 표현 잘하고 자상한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4년 넘게, 그러니까 5년이 넘었어요 만난 지는. 그래서 4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거라. 근데 그 4년 반 중에
1년에 5번 빼고 5일 빼고는 다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루에 5시간 이상은 무조건 보냈어요. 적게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은 같이 사니까. 같이 사는데 네. 대화를 예전처럼 많이 해요? 내가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말이 너무 많아서. 아들한테 물어봐요. 네. 어떤지 그게 대화인지. 아니에요. 있어요. 말을 하는데 귀담아 듣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도 맞으니까, 알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대화가 이렇게 말을 쭈부고 대화가 아니라 뭐 TV를 보거나 뭐 핸드폰을 하거나 그런 때 옆에서 제가 계속 근데 어쩌고 저쩌고. 아, 남편은 TV를 보고 있고? 응, 내 얘기를 듣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한번 실수한다. TV 볼륨 안 하고 양자 시작한다. 볼륨 치는데. 너무 일이 힘들 때는 저한테 그래요. 아, 오빠 잠깐만 쉴게. 잠깐만 쉴게.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생각해도 입도 아프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지금쯤이면 좀 쉬었겠지만 다시 근데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면 귀엽다. 이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오빠도 좀 5년이 넘었으니까 요령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듣는 거 티가 나요. 근데 그렇게 그지 이렇게만 그냥 계속해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기억 못하지? 뭔가 들은 거고. 그 남편이 사는 방법이야. 그냥 넘기는 거 같아. 얘기해봐, 뭐든지. 오빠 있잖아. 그래가지고. 와, 대박. 미란 애가 그런데 남편이 얘기하는데 안 듣는데. 아, 안 듣는구나. 니도 안 듣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